포스터로 보는 영화 그것. 평소 공포 장르는 잘 보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랜만에 보게 되었다. 아, 근데 이렇게나 많은 장르를 합칠 수가 있나? 엑소시즘, 오컬트, 부두교, 신체 강탈, 프로이드 정신분석, 에어리언 등등등. 또한 모든 장면이 예측하는 것에 하나도 빗나가지가 않는 클리셰 덩어리. 그리고 1편을 안 본 관객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줄거리. 감독이 1편의 흥행에 신이 나서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좋은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갔을 것 같은 특수효과를 쳐발라놓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다니. 하... 이 영화는 1편을 엄청 재밌게 봤거나 최근 연인이 돼서 스킨십을 많이 못해본 커플이나 난 공포영화 많이 알아서 꼭 봐야 한다가 아니면 웬만하면 거르자. 요즘 볼 거 많은데.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독은 무섭지? 이건 더 무섭지? 막 이러는데 너무 뻔해서 안 무섭거든? 그냥 짜증나거든? 뭐 이런 감정이었다. 장르를 섞어도 좀 적당히 하자. 영화 그것2였습니다.